지금 우리만 먹고 있어요. 편의점 일단 나고 저녁인데 콩나물 먹고 밥 말아 먹고 밥은 방금 먹었어. 좀 끓으면 저녁으로 먹으면 맛있겠죠? 배고파. 제타임 과자 담아놨던 거 먹고 자야지. 통연이 좀 더워 보이지만 과자는 깨끗해서 여기다 넣는 게 아니고 꺼내가지고 애초에 찍는 거면 되니까 먹고 자야겠다. 거기 다 먹었어. 전에 먹고 남는데 남았던 거만 먹었어. 케첩은 다 썼네. 맛있어. 좋아하네. 오랜만에 먹는 거 같아. 근데 몇 년 만에 먹은 거 같아. 아적 전 미숫가루 미숫가루랑 우유 먹고 잔다 했으니까 남은 거 대충 눈대중으로 맞춘 거라 한 요만큼 부었어. 우유 붓고 마셔야지. 얼음은 안타깝게 없어요. 냉동실에서 꺼내와야 되는데 새벽이라 시끄러워서 그건 어려울 것 같아. 그리고 제가 최근에 이제 딸기 새콤달콤 에이드를 먹었는데 그게 탄산은 복숭아랑 호두였나? 뭐 두 개 있었잖아요. 딸기는 없나 했는데 없더라고요. 근데 보니까 GS에서 에이드를 팔고 있던데 탄산 맛이 안 나는데 진해서 탄산 같은 착각이 드는 에이드 맛이었어요. 나름 진하고 맛있었어요. 가격은 1200원인가 했는데 1500원 정도인 줄 알았는데 1200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. 한 3-400원? 네. 아침에 사서 먹었는데 맛있더라고요. 그것도 한번 자야지. 하루에 우유가 짱이지. 얼음이 역시 필요할 것 같아서 나중에 냉동실에서 가져와야겠다. 이거는 안 쓴 칩 칩앤데일의 칩 마들렌인가? 저는 안 샀던 거 한번 써본 거 새 거거든요. 삼촌이들에서 덩어리신 거 허진한 거 봐. 대박 맛있겠죠. 맛 이상하면 꿀도 좀 섞은 맛있거든요. 근데 꿀은 기본으로 들어가야 맛있긴 하더라고. 꿀은 무조건 넣어야겠다. 우유 양보다 숟가락 양이 더 많아가지고 꿀잎까지 잘 섞은 다음에 맛있게 대충 충분히 풀어줘야 돼. 양이 되게 많아요. 이만큼 덩어리신 게 많아가지고 이렇게 풀어줄게. 귀여워. 회의 적어가지고 바닥까지 이거 엄청 했는데 먹어볼까? 궁금하네. 맛 고소하긴 한데 역시 단맛이 없어서 별로다. 꿀 좀 넣을게요. 꿀 넣어야 맛있어. 남은 거 좀 먹었는데 얼마 안 남았어. 조금씩 먹어. 꿀 넣을 거 이 박스 다 먹고 하얀 꿀 접할 거. 컵 잘못 안 돼. 다행히 안 흘러는 이게 잘 잡았다. 큰일 날뻔. 안 보고 닿았다. 아카시아 꿀, 잡화꿀, 밤꿀, 사연꿀 좀 많이 넣어도 괜찮아. 단맛을 내기 위해 너무 많이 넣었나? 조금만 더, 한 바퀴만 더 돌리자. 됐어. 섞어준 다음 마셔보면 유치원 어릴 때 항상 많이 잘 먹던 만남 미숫가루. 빨질까봐 먹는 미숫가루는 그냥 먹으면 되는데 저는 맛을 위해서 먹는 거라 꿀을 좀 많이 넣었어. 살찌겠군. 원래 미숫가루는 다이어트용으로 많이 먹는데 난 살이 더 찌겠는데 오히려. 근데 미숫가루 솔직히 맛있어. 솔직히 되게 맛있어. 쉐이키 섞은 다음 마셔야지. 좀만 더 많이 섞어줄게. 왜냐면 얘는 끈적끈적 잘 안 섞여. 생각보다 금방 잘 섞였어. 먹어볼까요? 이만큼 많이 넣었는데도 맛없으면 어떡해. 맛이 없을 수가 없지. 맛있다. 우리가 잘 아는 그 맛. 얼음 넣어서 마시고 혼자 마시고 자야겠다. 맛있는데? 근데 꿀 좀 더 넣어도 됐을 법한데 너무 많이 넣으면 안 좋을 것 같아서 적당히 넣은 게 좋으니까. 이미 많이 넣었으니까 이 정도로 하자. 원래 큰 숟가락으로 한 두 스푼 넣으면 될 것 같은데 많이 부은 것처럼 보여도 쭉 짜낸 거라 생각보다 많이 안 들어갔나 봐. 아니면 양이 많아서일 수도 있는데 미숫가루 맛있게 먹고 자야겠습니다.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, 여러분. 안녕. 그리고 늦은 밤 시간 얼음을 꺼내놨다. 두 개, 큰 얼음 두 개. 떨어서 마셔야지. 덩어리진 거 풀어내면 확실히 이렇게 휘적휘적 하는 게 있으니까 좋다. 좋은데, 이거? 이거 많이 쓰세요. 되게 좋아요.
맛있나 먹어볼까? 고소하고 맛있어. 우유를 조금 더 추가해도 될 것 같아. 된 맛나게 마시고 자겠습니다. 그래도 다른 음료보단 조금 더 그나마 건강하겠죠 아마? 국물 섞다가? 아니 말고 그냥 김치니 맛있다 그래도. 넣지 않고 꿀을 넣었어요. 애기 입맛이야 완전. 예, 조금씩 나눠먹는데 안 꽤 많아요. 우유를 좀 많이 들어가지고 다 마시고 이제 잘게요. 진짜로 끝.